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양산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의 제정을 폐지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연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행동하여 조국을 구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소수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했으나 의원들 중에 신앙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제 청소년들의 학교를 상대로 정신 빠진 교육감들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라고 하는 대개한 논리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성 가치관을 혼동케 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여 저들의 주장하는 바를 꺾어서 성차별금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나라 교육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종교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어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며 진리이고 참 소망이라는 가르침을 전할 수도 없고 사회의 종교를 비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사이비 종교 활동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참담한 현실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아직은 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주장하여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며 교사들의 훈육도 거부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사제 간의 아름다운 정은 사라지고 학습을 위한 규정도 학생 인권을 내세워 거부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이마저 꺾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학생 인권 조례안을 폐지하여 그 쌍을 잘라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학생인권조례안의 폐지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영길 목사님과 양산기독교 청년학회와 양산경시와 학생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더잘 감당케 하시옵고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강의해 주실 열매가 좋은 교회 조용길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잘 전달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조례안의 문제들을 잘 인식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집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편성해 주신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를 더잘 섬기는 양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산 지역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중성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 학습하고 하나님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하신 은혜의 하나를 제거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소수자나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몰아서 그냥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어가는 나라들이 많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시대를 변화할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주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경남 지역은 지금 학생인권 조례 재정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 기도 중에 우리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제정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인데요. 동성애 반대금지법이 7차례 제정이 시도됐다가 교회 안에 믿음의 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교회들이 나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해서 교회에서 번번이 거의 10여 년 동안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저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 못하게 하는 법 이름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도 뭐 약간씩 다릅니다. 평등법이라고도 하는 나라들도 있고 공공질서법 안에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둘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 들어와 있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차별 금지한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표현 자체로 보면 굉장히 이게 나쁜 법인지 좋은 법인지 알 수 없게 인권조례 이렇게 보면 이게 좋은 법처럼 보이잖아요. 인권인법처럼. 그래서 이 좋은 법처럼 보여지는 용어와 이름 속에 굉장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금하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반대 못하게 하는 걸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 동성애 반대 옹호조장 반대금지법 이름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정당한 차별 사유를 함께 모아서 함께 모았다 이런 의미를 이걸 포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이렇게 섞죠. 집어넣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까지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가만히 숨어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거짓 전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속에 안 좋은 게 숨어들어가는 그래서 좋은 것을 미혹시키고 그래서 지금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21세기인 오늘날 가장 좀 동성애를 놓고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 선진국인 유럽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반동성애 독재법이 옹호조장법이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핵심 문구가 성적 지향을 이루한 차별금지 요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anti-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nti-discrimination 이러면 차별금지라는 뜻이고 sexual orientation 이거를 번역한 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이 거짓은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좋은 것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틀 안에 좋은 것 안에 굉장히 악한 게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조례가 좋은 틀 안에 악한 것이 숨어 들어가서 이 악한 것을 가리는 위장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능합니다. 광명의 천사도 사탄도 위장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일 미워하신 것이 실제로는 악이지만 선으로 위상한 위선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바울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구별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소송이라고 하는 김조강수라는 영화 감독이 동성혼을 호적 선고를 했는데 서대문구 중에서 거절되자 그 거절한 호적 처분을 동성혼인신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 지금부터 한 5년 전 제기됐었습니다. 그 신문기일이 4년 전 열렸을 때 교회 관계자분들이 갑자기 대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에 연락받고 월요일에 신문기일에 나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근데 상대방의 진영에서 거의 50여 명의 변호인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쪽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을 저도 한 20여 년 했던 변호사였는데 노동 분야에서도 정당한 노동권 중에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운동도 있지만 그 노동 중 2년 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에 의해서 계급투쟁기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분야에서의 공의가 무엇이냐를 놓고 유물론에 의해서 공의를 풀어내면 하나님이 공의에서 어긋나게 정의를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변호하는 일을 위해서 법조계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송에 갔더니 저하고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이름이 거기에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물론에 대한 이념적 운동을 대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응하면서 유럽도 가보고 또 해외에서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미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분들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동성애 옹호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이론들. 동성애 옹호 이론은 올드 마르크시즘의 최근에 과학적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결합해서 만든 네오 마르크시즘이 사상적 기반에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념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과 지다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이 동성애 옹호 독재 논리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제가 해외에 가서 좀 동성애 옹호 독재 이론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이론들이 어디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이 놀랍게도 어떤 전문적인 이론과 또는 논리에 의해서 반대의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동성애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옹호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외를 같이 가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전 세계의 종성에 반대하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지금 인권과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를 처벌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을 더 이상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 세계 동성애 반대하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가장 굳게 의지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할 때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성경의 한 책이 신구약의 다양한 책도 있지만 신약의 로마서였습니다. 원래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이쪽 아가야나 마카도니아를 돌면서 마지막 묵었던 헬라에서의 3개월 그때 이 헬라에서의 3개월의 지역을 고린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를 가보지 않고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인들 안에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글라우디오 칙령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에 추방됐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것이 해제되면서 오랫동안 두 기독교 안에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서로 음식법과 절기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굉장히 교회 안에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같이 안 하고 따로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서로 분열하고 서로 사실은 차별하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글을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랫동안 로마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1장입니다. 1장에 이방인의 죄를 논증할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라는 걸 논증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를 누른 다음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구할 수 없다.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믿음으로 그것은 로마인이나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3장,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반대하면은 그럼 기독교에는 차별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론할 때 우리가 아주 곤혹스럽죠. 복음적인 용어를 들고 와서 복음 비복음적인 것을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이니 차별이 없는 이라 할 때 이 차별은 누구 사이의 차별을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이의 차별이 없다. 원래 차별이 없다는 말은 사람 사이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에 행위의 차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죄를 쭉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 죄다. 이방인들이 이런 죄에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다. 행위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를 의와 죄로 나누는 것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과 분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 대한 구별에 대한 문제와 사람의 차별의 문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의 차별의 문제를 행위의 구별 문제로 들어와서 행위도 구별하지 마라 이렇게 개변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때
이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 그 속에 동성애가 대표적이에요. 동성애를 넣어볼게요. 동성애를 본인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누가요? 교회 바깥에 이방인들이. 자,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성애 행위를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옳은 것이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이럴 때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것을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옹호한다. 2000년 전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대가 아주 융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요. 2000년 전 이 복음이 써질 때는 로마가 전 세계 7강 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이상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른바 철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글을 남긴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소크라테스 말만 했는데 제자인 플라톤이 자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철학자들이 모여서 에로스의 신에 대해서 우리 참미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소년 애인들과의 어떻게 이 애정과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정당할 것을 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 소년 애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들이 전부 동성애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리낌 없이 행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헬레니즘 전통적인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발달이 많이 안 될수록 동성애 옹호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론은 몇 군데에서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매사추세츠, 한국에도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해서 총학생회장이 된 대학들이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명문대일수록 지금. 여러분, 그래서 혹시 자녀분은 하나님 은사 주셔서 공부로 재능이 있으실 텐데 국내에도 명문대 유학 보낼 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동성애 옹호론이 아주 융성하고 동성애 반대하면 굉장히 조롱받는 문화 속에, 여러분, 그 당시에 거리낌 없이 교회의 세상의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소년 동성애, 오늘날을 말하는 소년 성폭행범들이, 성폭행범들이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행하는 그 시대에 바울이 제1장부터 동성애를 하나님의 금하신 죄 중에 하나라고 쓰고 있는 것이, 그 시대에 특별히 더 위험해진 것은 뭐냐면 이때 바울이 동성애를 공격하면 로마법으로 그건 죄다, 동성애자를 성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범죄를 몰아서 처벌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그것이야말로 범죄다 이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어낸 것이 21세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왜 반대해야 되느냐, 차별금지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된 좋은 법처럼 보이는데 이걸 왜 반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법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을 옳다고 하는 굉장히 악법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왜 반대해야 되냐고 물을 때,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KBS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을 때 저하고 이현주 의원과 진중권, 그 다음에 금태섭 의원이 편이 나뉘어서 토론을 했죠. 그때 저희의 장점은 왜 국민의 반대할 자유를 막냐,
위대한 죄에 대해서 올바른 진실을 전할 것을 그게 명령하거든. 그걸 전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혐오 차별하지 말라고. 그것이야말로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그 김진권 교수와 금태섭 의원이 그런 입장을 취했죠. 시종일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댓글에서 거의 90%가 어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법 아니야? 동성애 반대자를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자는 법이야? 그러면 나는 차별금지법 반대하지. 그래서 댓글에 거의 90%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실제로는 이름처럼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실체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속에 알곡 속에 가라지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위장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뭘까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 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바로 눈을 보고 가서 가까이 간 다음에 가면을 양의 탈을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너 이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 1번이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인권들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동성애를 동성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했을 뿐인데 인권 침해다,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라고 몰아서 반대자를 처벌하는 독재법이다라는 것이 전체주의 법이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체주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잘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유럽 사람에게 있어서 전체주의는 딱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고 하나는 나치 파시즘 전체주의를 전체주의를 완전히 자유가 법의 이름으로 박탈된 시대 그걸 전체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이게 동성애 전체주의가 원래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 동성애 반대 진영에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면 확실히 국민들이 분명히 알겠는가에 대해서 이거 동성애 독재라고 부르자. 그래서 저희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러분 1번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냥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호조항이 들어간 것 인권법 안에 동성애호조항이 들어간 것 평등법 안에 동성애호조항이 들어간 건 다 뭘 말하냐면 동성애 독재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과 바깥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독재법이라고. 그런데 반대 설교하면 처벌받고 벌금 받습니다라고 얘기. 학교에서 경고받고 처벌받고 이런 교직을 잃어요. 직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냐 세상하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얘기하면 동성애를 차별한 걸로 몰아서 경고받고 징계 먹고 계속 그 신념을 고수하면 직장에서 쫓겨나. 이런 현상들이 뭘까요? 동성애. 설마 그럴 리가 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전 세계 한인교회 혹시 여러분 친척 중에 유럽에 있거나 미국 캐나다에 있거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럴 리가 있냐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파인 KBS에 나와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혐오바라는 법으로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독재법이 독재 논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독재성을 가지고 있고 동성애자를 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대했을 뿐인데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독재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동의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동의할 사람이 확 줍니다. 제가 차별금지법 토론회한 후에 댓글에 90%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독재법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제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 누구도 모욕을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행위는 반대할 수 있어요. 죄와 의와 부도덕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와 거룩한 행위와 하나님에게 악한 행위들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법을 만들어서 민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굉장히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러분이 동성애 독재법이 행위되면 인권조례 안에 국가인권의법의 인권조항이 들어옵니다. 국가인권의 인권조항이 뭘 얘기하냐면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차별독재의 앞장서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이에요.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독재조항이 들어오면 우리는 네 가지 자유를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신앙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 그걸 신앙의 자유. 일단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침탈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침탈되냐면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자유가 뺏겨요. 이걸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진리를 연구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진실을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자유롭게 발표하고 전할 학문의 자유. 그리고 이런 신앙과 양심과 그 다음에 그 이 학문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자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 4대 자유가 부탁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본성의 말로 말해줘요.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한테 우리가 학생인권조례 이거 왜 막아야 되냐, 동성애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되냐고 그들이 물을 때 이거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된 국가들의 10년, 20년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반대자를 차별주의자로 몰아서 차별범으로 몰아서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쓰고 있다.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풍날 만들어도 벌금 맞고 회중에게 설교해도 벌금 맞고 상담만 해도 처벌받고 징계하는 동성애의 동의를 강요하는 하나님 예수님 얼마든지 욕해도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 오직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받는 동성애 우상화 독재 국가가 되는데 이런 국가 되도록 만들 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의 4대 자유가 날아간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시요.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 이 4대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바깥에 동성애를 옳다는 걸 넘어서 반대를 금지하는 독재법 논리가 1900년대 21세기, 20세기 후반에 최근에 20여 년간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득이 높은 데서부터 아주 인간의 귀에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럴듯하게 들려서 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헬라 철학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없이 들으면 다 그럴듯한 것이 인간을 홀깃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한 국가들로부터 독재법이 차별금지법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상당히 소득이 3만 불 이상 된 나라들 중에서 2만 불 지나서 3만 불 이상 된 나라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거의 10년간 좌절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놀라운 건 대한민국이 이 동성애의 논리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분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갔더니 그분들은 자신들은 이 동성애 옹호 독재 논리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미혹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킬지 몰랐다. 교회가 찬반으로 두동강 났거리니까 이런 학법들이 제정이 거침없이 제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반대 얘기를
목소리 크게 못 낸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서 방문한 분들한테 꼭 부탁할 게 있대요. 돌아가시거든. 무엇보다도 교회를 단합시키고 동성애를 놓고 분열 안 되도록 하는데 사역을 집중해라. 이렇게 권고했어요. 저희들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와서 지금 교회 안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에는 두 개 교단이 한 목소리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거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표기구인 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 한동협이라는 걸 만들고 대표장님 소강성 목사님을 섬겨 주시고 저희 전문위원들이 제가 보기 전문위원 중에 하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가 동성애를 놓고 복음에 기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지역의 연합집회도 지금 동성애 반대라는 예민한 문제를 놓고 그러는데 지금 일요일 오후 바쁜 시간에 제가 언뜻 해보니까 거의 4,500분 가까이 모이셨어요. 제가 간 유럽 지역은 그 캠브리지 대에서 계기 열렸었는데 유럽 전역에서 다 모였대요. 저희들 110여 명 못해가지고 150명 안팎이에요. 제가 또 그 이후에 또 한두 달 뒤에 지금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또 이 피터슨 목사님이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또 갔는데 거기도 유럽 지역, 미국 지역에서 다 모였는데 또 150명 안팎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산 지역에서만 이 정도 모이는 물론 양산 지역에 크리스천들 많죠. 그러나 먼저 깨어난 분들이 이 정도 모이고 있는 건 세계 최대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깨어나서 다시 주변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깨워내시고 이러면 거의 세계 최대로 강하게 깨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네. 여러분 이 문제에 아직 숫자가 적다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놓고 성도들을 속이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죽어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바울의 이 서신은 교회 안에 사람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목사님들에게서 혹시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 최대의 상업도시였어요. 항구도시. 인구 5,60만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대 안에 에베소에서 못지않게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가장 큰 신전이 뭐였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인 비너스 신전이었고 또 고린도 안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비너스 신은 여신이에요. 남자 신인 태양 신인 아폴로 신전도 아주 명했습니다. 고린도에. 근데 이 신전에는 섬기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신전 사제들. 비너스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아폴로 신전에도 상당수의 남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녁만 되면 막 아주 매력적인 화장과 복장을 해가지고 시장통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예배 보러 오라고 신전에 유혹을 매일매일 들은 신전 예배의 형식을 들은 그 예배가 전부 다 성행위로 예배를 드린 그게 일상화된 거예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래서 고린도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들로 음행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돼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아폴로 신전 남자 신에서 예배 드릴 만큼 전부 동성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예배 드리고 음행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 금하셨지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의 동반되는 쾌락과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정의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신앙 통해서 옛날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아폴로 신전으로 오라 그러고 비롯 신전으로 오라 그러니까 다시 그 예배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은혜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갑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비롯 신전 가서 음행으로 예배 드리고 앞으로 신전 가서 동성애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지 마라.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이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 했던 사람, 동성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뉘우치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동성애를 옳다고 동성애를 계속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범해도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른바 이단 구원파 걸린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이걸 영어로 Don't be deceived. 속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음행 수많은 음행도 죄고 외도도 여러 가지 음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탐욕도 하나님 앞에 죄이죠. 근데 하나님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는데 도와주십시오. 끊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절대 우리가 배척해야 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생, 그 사람 죄 아니야. 신구역에서 말하는 이 말씀, 온라인 적용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부인하, 옳다고 계속 행하는 사람들. 다르죠? 이런 분들과는 우리가 분명하게 반대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은 숫자적으로 적어요. 더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동성애가 위험하게 하신 걸 잘 알아요. 우리 동성애 수반들이 한 가지 위험성을 잘 압니다. 본인은 절대 안 해. 본인이 자녀들에게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차별주의자를 몰고 인권침해자를 모니까 고상한 지적인 사회에서 도움받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 인권의 문제 아니야. 취향의 문제 아니야. 선택의 문제 아니야. 더 이상 교회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반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성애에 반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오길 바라야지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우악스럽게 반대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혹시 사회가 악해져서 동성애 독재법 제정되면 탄압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되도록 해야지 그걸 앞장서서 막 인간의 힘으로 막아서 우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동성애 반대 집회와 반대 잠수에 한 번도 안 나오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적극적인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막아서 의기소침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를 옳다는 자 이분들과 우리는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맞서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끝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거짓을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 앞에서 참 선지자를 보내서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창녀 세리들과 계속 교제하고 밥도 많이 드시고 붕일이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단 하나의 유형인 사람들과는 절대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과 안식일에 대하여 거짓 교리를 전하는 일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는 논쟁을 계속하셨습니다. 소용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전하는 자 앞에서 참된 진리를 그것은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거짓을 전하는 걸 그대로 두면요, 사람들이 그 거짓을 진리로 알아요. 그래서 거짓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말 앞에서 죽지 않도록 그것은 거짓이니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특히 사도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보면 누가 하나님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더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요. 음행을 정당화하는 거짓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을 때 음행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교회 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바울과 요한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논쟁이 되는 것이, 논쟁을 하면 논쟁하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양쪽 말을 들은 다음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독재법의 최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다 틀어막고 진리를 전할 자유를 봉쇄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한쪽 얘기만 듣고 거짓을 따라가서 음행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을 전하는 자 앞에서는 어때요? 단호하게 맞서서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우리 찬송가를 불렀는데 뭐와 싸워야 되느냐? 마귀의 거짓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과 진리의 목소리로 힘껏 외치면서 싸우는 일은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거짓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동성애 계속 옳다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거짓 전하는 사람 앞에서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속았어요.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요, 한때 공산주의가 교회를 속이더니 지금은 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속였어요. 아주 현란합니다. 이러니 심지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까지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동성애 옹호 신학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단죄를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속아가지고 쪼개져. 성공해도 동성애를 수용하고 동성애 반대 설교를 안 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하고 동성애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결혼을. 루터교도 그렇게 하고 최근에 미국의 PCUSA 장로교단 일부 교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것이에요, 교회.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에 그렇게 가도 우리는 안 하겠다. 저개발 국가의 성공회와 루터교들이 분열되고 여러분, 분열이 왜 될까요? 그것은 거짓말만 분열시키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라고 할 때 뭘로 사람을 속일까요? 딱 하나로 속입니다. 오직 거짓말로만 속입니다. 진리와 진실로 속았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진리와 진실은 사람을 깨닫게 해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은요, 창세기부터 인간이 거짓을 믿었어요. 속았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가 타락의 이유가 속았기 때문이.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거짓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거짓인 줄 알아야 속지 않아요. 근데 거짓은 뭐가? 거짓의 핵심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차별금지법은 독재법이다. 두 번째, 거짓은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아멘.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다. 그러면 진리와 진실을 학습 못하면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것이 거짓은 진리와 진실을 모른 채 들으면 다 그럴싸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주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러나 야 설득력 있다 그럴싸하다 진리가 아니 거짓은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고 또 계셨는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거짓에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우리 지역교회가 동성애를 놓고 분열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리와 진실을 공부해야 속지 않습니다. 아멘. 공부 안 해서 속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이 그 속은 사람이 속아서 구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 안 해서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리와 지식을 학습해야 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시간 내서 이런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진리와 지식을 전하는 강좌나 아카데미가 있으면 참석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석해야 안 속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올바른 성경적 진리와 진실 위해서 무장시켜야 사람들이 음행경당한 논리에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 이 말씀이 교회 안팎에서 동성애 혼합 논리가 융성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진리. 아멘.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속였는가? 두 가지만 교회를 속은 대표적인 거짓말을 복음에 대해서 그 거짓됨을 분명히 아시면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이것입니다. 동성애 타고난다. 왼손 오른손 잡이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타고난다는 논리를 정당화한 사람이 자신이 동성애자면서 과학자의 이름으로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1900년대 중반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표지에 대서 특필되게 만듭니다. 그게 해머라는 사람의 논문이에요.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 SK28이라는 논문이 발견됐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 논문에 대한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 유전자가 있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대. 못 바꾸는 사람이 있대. 돌이킬 수 없대. 그러면 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전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교회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에 교단이 우르르 무너진 이유가 이 논문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10년 뒤에 그 논문은 잘못됐다는 논문이 계속 발표되니까 해머가 다시 한번 논문을 했습니다. 연구를 다시 한번 연구해보니까 자기의 논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 논문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근데 바꾸는 게 대서특필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머가 유전자 발견했다고 그랬다가 10년 뒤에 바꿨다. 팩트. 그래서 이 계속 유전자 논쟁이 계속되니까 최근에 사람들의 표본을 확대해서 방대한 연구를 합니다. 가장 방대한 연구 최근에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2016년도에 존스 호킨스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2016년 존스 호킨스 대 작년에 가나비우스라는 게 있어요. 가나비우스. 제가 토론회에 가지고 간 기사에 그 가나비우스의 논문은 사이언스지에 대해서 특필돼요. 무려 40만 명 이상, 5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샅샅이 근원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냥 연구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냅니다. 유전자 있다 없다요? 근데 과학자들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도 그게 과학의 결론이에요. 없다는 건 증명을 있다는 쪽에서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니? 있다는 증거가 없다가 없다는 증거지. 유전자 논쟁을 하면 할수록 요즘은 유전자 논쟁에서 동성애 우울론자들이 밀립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를 벌어야 합니다. 가나교수 존스 호킨스대야 해머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팩트로 알려주세요. 유전자 있다는 증거 없단다. 수십만 명을 개념 프로젝트에 의해서 연구했는데 없단다. 아주 단호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전자론에서 밀리니까 그 다음에 발달한 논리가 성적지향은 안 바뀝니다. 성적지향이 뭐냐 제가 변론해서 얘기했던 이끌리는 마음은 안 바뀐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던 가풍을 가진 집안에서 갑자기 독실한 목사님이 가장 장로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동성애 반대하다가 갑자기 동성애 옹호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된 이유를 찾아보면 그 가족 중에 젊은 애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 게 나옵니다. 엄마 아빠 난 동성애만 끌려. 이성은 전혀 관심 없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기도해서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뀌어. 타고난 것 같아. 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자꾸 바꾸라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나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럴 때 그런 항변이 젊은 아이들로부터 나올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소속에서도 똑같았어요. 자신은 가톨릭 출신인데 김주광 소형들이 엄청 신부님한테 맞고 부모님한테 맞아서 기도했는데도 안 받기더래. 눈물 흘리면서 판사한테 인정해 주십시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은 분별하기도 쉬워요. 진짜 안 좋은 악한 거짓말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놓는 것이 반쯤 진실 반쯤 거짓이. 진실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정용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쩌다 우리가 마음속에 발생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거는 아무리 결심해도 어쩌든 하나님 그 말씀 탐욕과 정욕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 감정을 오래 품을지 안 품을지는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를 보고 따먹지 마 하는 생각도 따먹지 말아라 했지 시선을 돌리면 되잖아요.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 한 달이고 계속 보는 것이 안 할 수 있잖아. 고개 들면서 안 하면 되잖아요. 오래 아플 수 있습니다. 흔히 비유적으로 새가 지나갔다가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는 건 못 막아도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감정을 오래 품다가 시간과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거는요. 오래 품거나 실행에 옮기거나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건 의지의 문제. 인간이 자유가 있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의 발생에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오래 품을 것이냐? 감정을 실행에 움직일 것이냐? 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 그런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신뢰감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힘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의지의 자유예요. 의지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왜 따먹었니라고 물었잖아요. 만약 의지의 자유가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유전자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감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에 고귀함이 있는 것이. 누가 혹시 여러분 가까운 주위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공성만 끌린다고 눈물을 절절 흘리거든. 여러분, 연약해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동의하지 마세요. 한참 울면 이제 눈물도 말라갑니다. 눈물이 마른 쯤에 잠깐 좀 눈을 보세요. 진리를 말할 때는 딴 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좀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예, 내가 배웠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래. 어쩔 수 있대. 너 어디 품지 않을 수 있잖아. 너 그 감정 있을 때 딴 거 해도 되잖아. 실행과 계획 안 옮길 수 있잖니. 너 감정의 노예 아니잖아.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어쩔 수 있도록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정욕의 유혹에서 이겨내라 라고 냉정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아닐까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법률적인 책임과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진실과 거짓의 문제. 성소수자 선택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자꾸 타고난 사람처럼 동성성행위자라고 안 부르고 동성애자라고 성소수자라고 마치 숙명처럼 그걸 행해야 할 숙명처럼 자꾸 무슨 자 무슨 인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든 한 번을 행하든 그리고 속으로 계속 사실은 그런 감정을 품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행위자라고 합니다. 성동성성 행위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놓고 하나님께서 음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진리를 교회 안 밖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유전자 없고 인간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의지는 정욕을 완전히 이기기가 이길 수 있도록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정욕은 굉장히 강렬한 유혹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때는 거룩을 유지하다가도 정욕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탐욕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심하였던 거룩한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아멘. 성령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아멘. 우리가 거룩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욕, 동성애를 포함한 온갖 정욕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을 맛보도록 또는 자녀를 생산하도록 준 그런 성행위 이외엔 전부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만의 성만을 거룩해 보십니다. 근친도 안 되고 동성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되는 것이, 미성년도 안 되고 혼전도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좋다는 논리를 글로벌 성혁명, 지구적 성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음행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인 것이, 즐거움이 마음껏 하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병안 걸리도록 조심하고 모든 성교육의 핵심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게, 성의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면 막 고리타분한 것처럼 들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성적인 정욕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인간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에 더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음행을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평생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완성적인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오늘 독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받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기다라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즘 겉된 자유머리가 많이 있습니다. 인권, 자유권이 인간을 억압하지 말라는 뜻이. 여러분, 원래 인권은 나 자격이 있다, 나 이걸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억압을 막기 위한 귀한, 사실은 복음적인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권한과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권은 부당한 인간 사이의 억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모든 걸 할 자유가 인권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자유를 인권처럼 옹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논리가 못할 게 어디니, 마음껏 누려라, 너는 자유인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 마음껏 누려, 그게 참 자유다.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것 안에 죄를 넣어보세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자유야. 죄를 지을 것도 인권이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에 참된 자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다시는 뭐예요? 죄의 멍에를 짓지 마.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죄 지을 자유가 자유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이 죄 지을 자유는 죄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룩하게 살 자유, 죄 안 지을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세계 인권 선언,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문서가 유엔이 만든 인권 선언인데요. 인권 선언에 뭘 할 권리가 있다고 쭉 있다가 마지막 부분인 29조에 인터넷 층에 나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29조. 이럴 때 인권을 주장할 수 없대요. 첫 번째가 인류 사회, 민주 사회, 공공 질서를 위해서 불법을 하면서 인권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도덕을 위해서, 도덕. 민주사회의 도덕률을 위해서 인권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도덕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지만,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냐면 같은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양심과 본성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놓으셨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새겨놓은 본성과 양심에 새긴 그 율법, 그것이 로마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최소한 새겨놓으셨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오늘날 윤리와 도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다는 걸 왜 얘기해야 하느냐? 세 번. 대법원에서 한 번.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동성성애인은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판시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없는 판결문입니다. 부도덕한 힘이다. 이게요, 한 표 차이로 유지되고 있어요. 현재 헌재 재판관 한 표 차이, 반대자가 자꾸 죽어요.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자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을 계속 채우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법관들과 이 나라의 헌재 재판관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분별력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도덕률이 유지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사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들,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들, 도지사님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긋난 통치행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주신,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바른 분별력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동성성행위는 부도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부도덕하다고 본다. 이 부도덕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냐? 부도덕한 행위에는 반드시 피해가 따른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성행위에는 굉장히 백해무익한 질병들과 재정들과 혼란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대의 동성성행위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저귀 덕구르기 때문에 실제로 옷을 입으면 이 뒤쪽에서 변과 피가 흐르는 몸을 보면 따라하는 것이 그들이 몸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성성행위에는 신형적 질병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성성행위 금기가 빼지면 성소수자들이 수많은 다양한 성적 문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도 됩니다. 여러분, 동성성행위에 수반되는 수많은 보건적 피해, 도덕적 피해, 윤리적 피해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면 혐오 발언한 여러분, 혐오라는 건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로마서에 악을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행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인을 미워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동성성애인 그 죄의 하나님, 동성애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죄와 죄의 동일시했으면 여기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성행위를 반대합니다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논리가 막히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죄를 미워하면 죄인을 차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가?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동성애자 차별하는 거라고 등태석 의원과 진 의원이지 진 교수가 얘기할 때, 교수님, 의원님, 제가 언제 동성애자를 차별했습니까? 동성성행위를 반대했지. 여러분,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면
교회 바깥의 사람과 안에 일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라고 그렇게 뭐라고 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행으로 숱한 예배를 드리고 음행으로 융숭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 음행의 즐거움을 무지약적으로 추구하던 그 시대,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음행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때 분명히 얘기했다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이렇게 조롱을 못하게 하는 거야. 분명히 조롱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라고 몰아서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동성애가 안팎으로 융성한 그 시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목소리를, 저는 오늘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몰아서 막 우기고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건 그게 아니라고, 죄와 죄의 이름을 구별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 원리라,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목소리 높여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위협 앞에 불복하거나 부끄러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멘. 지금 동성애 오물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성벽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거룩의 성벽을 세워갔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동성애를 놓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 돼서 그리고 더 깨어내서 교회의 거룩한 성벽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전 세계 동성애 독재를 위해서 수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이거 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교회가 올바른 진리에 무장하고 학습하고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분들을 더 깨어내서 교회가 무너졌다. 아멘.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서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지켜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졌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 지금 영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사람들이 뜨리는 사람들이 동성애로 무너진 그 국가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특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국가들이 미혹된 논리에 의해서 무너져갈 때 돌아오려고 할 때 그런 나라들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힘껏 돕고 우리의 성공 경험으로 우리의 성공 경험에 해쓰는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에 의해서 담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진리를 교회 안팎으로 선포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전세계 교회에 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양산지역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멘. 그들이 밟는 가정과 사역과 교회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양산지역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와 사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신 식사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50%가 졸았는데 시간 50% 연장입니다. 졸았기 때문에 50%밖에 못 들었거든요. 내가 가만히
누가 전화가 많이 받는데 저 방송 TV라고 하는 저서 또 유튜브가 저 유튜브 방송에서 다 여러분 좋은 사람 다 찍어 또 CTS 또 방송에서 여러분 저는 좋은 사람 찍었고 저 CTS 방송에는 자는 사람 찍었어요. 머리가 이만큼 넘어간 사람 자는 사람이고 조금 넘어간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고개 숙이고 잔 사람 무조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 시간 연장했어요. 일단 마음이 약해서 일단 현금 시간부터 가졌는데요. 양기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으로 착각하고 한물 같은 우상만한 이 양분당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피로가 지어오신 은혜가 넘치는 양산교회에서 양산기독교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와 동성애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을 통하여 존귀하신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실체와 동성애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학생인권조례 나중에 우리 차 국장님 와서 단 5분간만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동성애법보다 더 무시한 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을 찬송 학생인권조례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고 말씀입니다. 오늘 양산 지역 모든 교회가 연합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집회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특별히 강사로 소개해주신 전현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양산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해주신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양기총회 연합교회가 200여 배이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악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민족복음화와 양산시의 성수화를 위해 그리고 양산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1일 주일입니다. 양기총 주관으로 양산신뢰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지금 기도로 주님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17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한 기뻐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경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한 조례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금지법, 학생용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7년 만에 서울, 경기도, 전북, 광주에 이어서 7년 동안 그동안 많은 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근데 7년 만에 이 학생인권조례가 우리가 17개월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례가 시작되면 뭐 짧게는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그냥 통과되든지 끝장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개월 동안 싸우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고 왜 경남의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하냐면 경남의 학생인권조례를 저들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경남이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할 경우 대한민국 전국의 학생인권조례가 다 통과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와 같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대한민국 중에서 경남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쟁을 제주도,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이때 왜 하나님께서 경남에 맡기셨느냐. 경남의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기셨고 경남의 학생,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낼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지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인권조례 다 뚫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용길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동성애 이 법을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동성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동성애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금 서울 경기도 전북 네 군데에서는 이렇게까지 또한 심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 페미니즘 여자들이 쓰는 단어인 성주류와 또한 성주류와 또 뭐 이런 성인지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있냐면은 30조. 30조에는 이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성소수자나 또한 난민가정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처지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김해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마단 기도 시간대가 되면 십 며칠 동안 학생들이 무단 결석을 합니다. 라마단 기도 시간 때문에.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업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말하지 않냐고 벌떡 일어나서 이슬람 기도실로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윗통을 툭 벗어서 바닥에 옷을 깔고 알라한테 절하는 일들이 지금 김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김밥조차도 먹지 않습니다. 돼지기름 튀겼을까봐. 김치도 먹지 않습니다. 그 조리하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만졌을까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경남에만 난민가정, 다문화가정, 또한 중도입국가정에 대해서 그 처지에
그 처지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라. 또한 그 문화적 정책성에 합당한 모든 교육 환경을 바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처지에 합당한 권리? 자,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 애가 수업 도중에 저기 길 건너, 차 건너, 이슬람 기독실에 가야 되는데 자성고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 처지에 합당한 권리 보장해줘야 되니까 초중고 아이들에게 기독실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한다면은 오, 맞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그 조항이 있지요. 당연히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맨날 밥을 굶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밥을 굶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 밥 먹을 수 있는 권리 할랄식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할랄식품 때문에 조리사가 이슬람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초중고에 이슬람 기도실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슬람 기도실이 세워지면 이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경남에 많은 이슬람권의 그런 문화 공동체가 지금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더 벌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은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왜 이들이 동성애법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가를 물리게 하는 것일까요? 결국 피해는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은 우리 기독교 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선생님들 이걸 왜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봐야 되는 것처럼 신천지도 교회입니다. 신천지도 예수님 있습니다. 근데 왜 신천지는 우리와 다릅니까? 이들이 말하는 인권, 차별금지법, 동성애 왜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학생인권지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성평등, 성정치, 성개발, 성이데올로기를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을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는 네오마시즘 공산주의 문화적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일찍 찌들리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엄청난 많은 진짜 17개월 동안 제 목소리를 왜 많이 쉬었냐면은 진짜 일주일에 세 번씩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위를 하더라도 안에서 아이들은 이미 좀 다 뵙니다. 여러분 앞에서 죄송하지만 실체적이고 까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6학년 보건 교과서에 남자 여자가 둘이서 이불 속에 꼭 붙어있는 그것이 6학년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되냐면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라고 그 6학년 교과서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진짜 입에 올리기도 미안한데 그 6학년 교과서 책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성기들이 다 합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정치, 성혁명, 성이데올로기, 성해방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에 일찍 눈뜨게 하는 것이 조기 성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인권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눈에 일찍 성에 눈뜨게 만들어서 우리 가정을 해체시키고 학교를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을 해체시켜서 자기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사 과정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밖에서 우리는 집회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별별 것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지금 대한민국 안에 경남 안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난이 아닌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학생들 초중고에 민주노총 강사단들이 우리 아이들 학생 노동을 가르치겠다고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 성교육 강사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성교육 강사단을 만들어서 이 강사님들이 지금 경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양산이면 양산에 있는 분들이 세 분만 오셔도 그 세 분들은 교회 초중고 우리 교회들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학생들 전체가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 전체가 학교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동성애 옳다 말하거나 아이들이 너희들은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할 때 학생이 손을 들고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동성애는 이렇게 때문에 반대되어져야 됩니다고 학생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확실한 성경적 물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물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교육 강사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또한
성교육 강사님들이 교회마다 다 돌게끔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이 보고 아, 저 선생님은 저 강사님은 우리 학교로 초대해서 우리 아이들 전체가 저 성경적 성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제에서도 오시거든요. 양산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40분 만에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꼭 이분들에게 35만원입니다. 35만원 지원을 해서 양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무조건 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초, 중, 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을 받아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또한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학생 인권 조례고 모든 지금 도조례에다가 사실 도청의 도조례 하나 이미 6년 전에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 도조례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빼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지금 그 도조례에 붙어 있는 그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인권 조례를 경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3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경남에 있는 모든 학생 인권들의 도도조례든지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프레이드를 한다고 지금 이미 청원에서 게이프레이드를 하겠다고 되었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남에 선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경남의 학생 인권조례 도조례가 다 통과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더불당과 정의당의 당론 그리고 그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성평등을 추구하고 있고요. 군대 내 동성애를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되어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있고 낙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 4월 3일 날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바뀝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경남에게 엄청난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대한민국 중에서 경남 너희 작지 않다. 너희가 이 전쟁에 참여해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경남을 부르셨습니다. 경남은 구석탱이 시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다윗처럼 경남의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남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바뀔 수 있는 이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꼭 4월 3일 날 물론 양산은 아니지만 청원이지만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낙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 뒤에 신문이나 다 이 전단지도 가져다 놨으니까 꼭 교회 가서 알려주시고 이 신문에 보면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죄보다 그 무고한자의 피해를 이미 하루에 천 명이 낙태되고 있습니다. 근데 낙태를 왜 하려고 할까요? 이 낙태는 단순한 낙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사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사상들이 관계된 가장 중요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꼭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때라고 하늘에서 온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나팔을 불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꼭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대한민국 경남 그리고 양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결사 반대, 절대 반대라고 하는 글을 수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사 반대라고 하는, 절대 반대라고 하는 글을 꼭 가족별로 다 써주시고 몇천 장이라야 되는 겁니다. 예, 51쪽부터 51쪽까지 전체 폐기입니다. 전체 폐기. 그렇게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소는 없습니다. 전화번호하고 그 밑에다가 결사 반대, 절대 반대 1쪽부터 51쪽까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반대가 아니고 폐기.
그래, 절대 폐기입니다. 절대 폐기. 절대 폐기. 네, 한번 따라갑니다. 절대 폐기. 안 쓰고 간 사람은 그 이제 동조하는 걸로 알고. 꼭 다 사인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비열이 문제장과 서재기 목사님 이 구호 제청을 할 텐데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이렇게 바쁘게 오셨는데 먼저 빨간 페이지를 켜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절대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절대 반대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탁생 인권조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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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뒤집어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바꿔주시고 서있어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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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찍습니다. 헌법 36조 1항에 양성평등 위반하는 성평등 정책, 성평등 용어를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절대 반대! 반대! 절대 반대! 반대! 경남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하라!